요즘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제는 2300도 위험하다. 국내 기업의 시총 몇백조가 증발했습니다. 반토막이 났다. 삼성전자는 5만전자가 될 것이다. 등등 흉흉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니 그럼 왜 파는 것일까요?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효과를 살펴볼까 합니다. 언론 보도로 다 알고 계시듯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0.75%의 전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1994년 이후 최대폭의 인상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큰 폭이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불리기까지 합니다. 0.5% 인상이면 빅스텝이라고 하죠.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면 왜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연준이 인상한 금리는 연방기금금리, Federal Fund Rate인데요. 이는 은행들이 Overnight Loan, 쉽게 말해 밤사이에 빌리고 빌려주는 돈에 대한 기준이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은행들은 왜 밤사이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걸까요? 은행들은 당국이 정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준비율에 따라 항상 확보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100를 저금하면 그중에 $10 정도는 적립을 해두고 나머지 $90만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매일매일 은행이 마감되고 나면 어떤 은행은 그 기준에 못 미칠 수도 있고 어떤 은행은 많은 금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서로 빌려주고 받고 해서 연준이 정한 지급준비율 그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은행이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데 드는 이자 비용인 금리는 당연히 일반 소비자와 기업들이 대출받는 금리에도 즉각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연준의 금리가 오르면 그냥 일반 사람들은 은행 금리가 오르게 된다. 그런 일반적인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결국 시장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고 돈을 빌리는데 이자 비용이 과거보다 더 많이 든다는 의미입니다. 연준은 이를 통해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막고 자산 버블 현상 등의 부작용을 막는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연준이 원하는 것은 경제의 안정화입니다. 그러니 시장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는 너무 달아오른 시장과 너무 식어버린 시장 모두를 막기 위해 적절한 통화 정책을 실시하는 거죠. 지금의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른바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과 빅 스텝은 그동안 2%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해오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월부터 8% 이상 치솟으면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확대되는 것을 빠르게 식히기 위한 처방으로서 시중에 돈을 마르게 하는 것이죠. 이는 또 다른 의미로 전 세계 외환 시장에서 주요 수출국의 금리보다 오히려 미국 금리가 높아져서 그 나라 통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서 금리가 높은 미국의 은행에 예금하거나 미국 기업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달러 수요가 많아지게 됨으로써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현재 1.75%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같아진 상황에서 원화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던 외국인 자금들이 달러로 환전하여 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환율 상승은 달러의 구매력을 상승시켜서 다시 미국의 수입 물가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로써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를 잡는데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경우에 금융비용이 달라짐으로 수익률 계산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의미고 경우에 따라서 신규 투자나 계획하고 있던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는 일반적인 가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현재 7%를 웃도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당장 매달 지급해야 하는 원리금 합계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의미고 이는 가정경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급격하게 매수 심리가 위축되게 되면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되는 실수요자든 아니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든 금리 상승은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데 부조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이 자금을 구해오는 데 드는 비용이 비싸진다는 얘기는 기업의 이윤과 수익률을 더 낮게 잡는 요인이 됩니다. 이는 곧 회사의 성장이 둔화 내지는 멈추게 된다는 뜻이 되고 당연히 그 회사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주저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더해 금리 인상은 시장의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미 금리 인상 시에 주가가 빠진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실과 그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재빨리 주식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고 좀 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게 됩니다. 은행의 금리가 높아지니 그냥 예금으로 갖고 있어도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닐 겁니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소문이 돌자 갑자기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앞으로 연준은 올해 말까지 빅스텝 내지는 자이언트 스텝을 몇 차례 더 진행하면서 목표 금리를 3%나 3.5%까지 올린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과 금리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3.5%보다 더 높은 금리로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시중 금리가 8%에서 9%까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통은 모두 돈을 빌린 차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올 하반기 내내 하향세를 탈 것이란 예측은 당분간 자연스러운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금리 문제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세계 경제의 흐름이 꽤 오랫동안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저점, 그 바닥이 어디냐 하는 것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법입니다. 현 시점처럼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대박의 포지션은 조금 제한하고 흑박의 포지션을 막아주는 다각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내에 회복된다 보고 좀 더 공격적인 포지션을 가져갈 것인지 그 선택은 스스로가 내려야 됩니다. 끝으로 그동안의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상향 그래프를 지속해왔던 역사를 상기하면서 금융자본주의가 쫄딱망해서 사라지지 않는 한 결국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다시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